전화도 왔어요. 너 진짜 아픈 거 아니지? 호프집, 식당, 고깃집, 백화점에서 이제 안내데스크랑 주차요원도 했었거든요. 4달러? 여기 버거킹인데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김소울입니다. 딱 들어오시는데 트와이스 나연. 진짜요? 비타민이 팡팡. 어우, 감사합니다. 이 짧으니까 어때요? 머리카락이 좋죠? 세수랑 같이 그쵸, 그쵸. 한다는 말이 한번 해봤거든요, 처음에. 근데 진짜 맞아요. 뭐 수건으로 살짝 했는데 금방 마르고. 전에는 어디까지 오셨었어요? 전에는 단발까지 왔어요. 아, 네, 어깨 여기 정도? 30cm. 네. 배우가 머리를 이렇게 미셔야 된다는 게 어찌됐건 간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나 해야겠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어요. 그 미팅 때 노래를 들었어요. 미친 것처럼.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라면 이 장면을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. 근데 결정하고 나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, 촬영 날이. 오히려. 네, 언제 내가 이런 역을 또 만날 수 있을까?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? 잊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가 없인 아무것도 못해. 걱정을 했죠. 이제 원테이크로 가야 하니까 떨렸죠. 이제 잘해야 하는데. 근데 딱 머리를 자르는데 몰입이 바로 됐어요. 현장 공기도 그랬고 처음에 딱 자르는데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이거를 자르면 이제 시작이네. 나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경이었죠. 진짜로 환우분들께 이만큼도 못 미치지만 이 항암 치료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?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꾹 참는데 뒤에서 이렇게 탁 하니까 저도 놀라고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던데요. 머리를 자르고 와서 주변 반응들은 어떤가요? 전화도 왔어요. 너 진짜 아픈 거 아니지? 괜찮아요, 수울 씨? 이렇게도 많이 와주시고 뮤비 댓글 중에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신데 정말 이 뮤비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. 그리고 제 와이프가 이제 항암 치료를 겪고 일어났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달아주셨을 때 저도 같이 울컥했죠. 주문 도와드릴까요? 햄버거 세트. 네, 세트 하시면 가격은? 4달러. 이러시면 안 돼요. 4달러? 네? 셰프가 왜냐면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자주 봤거든요. 그분인지는 몰랐어요, 솔직히. 미친 것처럼의 그분이 4달러. 여기 버거킹인데요? 4달러? 4달러! 그럼 4,900원으로 하시죠. 오케이, 땡큐! 저는 그게 화제될 줄 하나도 몰랐어요. 그런 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. 네.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볼 생각이 너무 흥미로웠어요. 네. 내가 김혁재 선생님이랑 대사를 주고받는다고? 그래서 전날 잠도 못 잤어요. 그때 난 어린 철부지 걸음질 쳤던 나를 용서해 줄래. 나 가진 것도 없고.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하셔서 아빠가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놓고 가셨거든요. 그걸 다 보고 자는 거예요. 그 영화랑 드라마들이 제 친구고 위로가 많이 되셨거든요, 어릴 때. 그러다 보니까 저 TV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, 배우가 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집이 좀 어려워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. 백화점에서 이제 안내데스크랑 주차요원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토해내는 걸 많이 봤어요. 사무직도 하고 옷가게 일을 오래 했어요.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죠. 호프집, 식당, 고깃집 뭐 이런 알바도 많이 해보고. 근데 계속 생각났어요. 연기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극단도 들어가서 연극도 배우고 이제 매체 문도 계속 두드려서 지금까지 그 원동력으로 오지 않았을까.
엄마 금방 올게. 어떤 연기자가 좀 되고 싶으세요? 오신에서 최근에 방영했던 다크홀 드라마 있어요. 거기서 몇 개월 임산부 역을 맡았었어요. 꿈에서 아이를 몇 번 낳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참 그런 긴 호흡이 정말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구나. 많은 사람들의 힘이 들어가는 거구나. 그런 걸 느껴보니까 말씀처럼 너무 그리운 거예요. 연기를 너무 하고 싶다. 쟤 나오네. 봐야겠다. 김수월 나오면 봐야지. 영화 티켓 표 안 아까운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. 기억에 남는 얼굴이어서 연쇄살인마나. 오! 오! 딩동대! 연쇄살인마 딩동대는 내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있잖아. 좀 신뢰되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딩동댕이라고. 너무 좋죠. 저 그런 역할을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. 머리도 짧고 하시니까 또 미친 것처럼 워낙 임팩트가 강한 작품이니까. 네. 길거리에서 알아보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? 있어요. 이게 가발을 쓰면 몰라요. 가발을 쓰면 오히려. 네,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짧은 머리로 다니면 왜 짧은 머리 여자지? 맞아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 저 보지 않았어요? 만나지 않았어요? 이렇게 그랬다가 어디 저 알지 않아요?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직 어떻게 해야 돼? 많진 않아요, 그런 일이. 요즘에는 너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? 오디션 보고 오늘도 미팅하고 가끔씩 광고 드라마 찍고 더 좋은 작업물로 만나뵈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. 머리가 좀 비수기라서. 맞아요. 다른 역할 어떡하죠? 그게 사극 빼고는. 네, 제가 가발이 있어요. 그래서 가발 쓰면 아무도 몰라요. 쓰고 올걸. 계속 유치할 건 아니시죠? 길러야죠. 근데 여자분들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? 1년? 네, 여기까지는 1년 좀 걸리지 않을까. 앞으로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인사 부탁드릴게요. 한 친구, 영상 속의 친구지만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. 같이 웃고 떠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